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원래 요즘 뭐 핫하다는 빙수야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한 준비성이 없는 녀석 때문에 빙수야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찌원이가 요즘 미쳐 산다는 그리고 돈 때문에 먹는다는 에이. 마라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요즘 네. 트렌드예요. 트렌드 뭐가 먹어서? 찌원이와 저는 한 알게 된 지 5년 정도 됐나? 아무튼 저희 가게 가서 다 시켜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마라탕이 무엇인가? 네. 스스로 마라탕 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하루에 두 번씩 먹습니다. 아, 마라탕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 마라탕은 네. 사랑이다. 마, 하지 마라! 이게 중국 그 거기 사천 음식이에요. 엄청 이제 맵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죠. 마라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야지. 아, 목소리 긁어가지고. 아, 안 돼요. 어디에요 근데? 저기 왼쪽에 마존? 네. 마라탕 존나 맛있다의 줄임말인가? 어? 저기가 이제 얼마 전에 찌원이 팬미팅 했던 곳인데 맞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라탕 주문 방법이 있네. 인원수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한다. 우리는 19,000원짜리를 하면 돼? 하나 더 테이크 원 갈비맛. 자, 여러분 그 찌원이 탕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마라탕이다. 맞습니다. 네. 이게 마라다. 아, 이거 앞에 컵을 제가 아직 미숙해서 자 일단은 먹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거 네. 해드릴게요. 소스 이거 땅콩 소스고 네. 여기 이렇게 고추 이렇게 볶은 거 이렇게 꼬복 네. 색깔이 된장색이 됐어. 그죠 그죠. 자, 이 상태로 이거 푸주 하나 드셔보세요. 푸주? 건두부 말린 두부 푸주 냠 냠 이게 바로 중국 당면. 그죠 그죠. 중당 젤라틴 그 자체인데? 그죠 그죠. 맛이 어떠세요? 알려놨구나. 중독성 있죠? 한 번 먹었는데? 아, 또 먹자 할걸요? 너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요 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생일 지났니? 아니요. 만 23세. 네. 아주 애기죠, 아주 애기. 키는 193이었나? 181. 몸무게는 57kg? 75kg. 75kg. 네. 그리고요? 일본인이죠? 하프. 아, 네. 아 이게 혀로 매운맛은 없는데 아니 여기 위에서 네? 배에서 갑자기 딱 그 올라왔는데 아 새우도 있네? 내가 또 새우충이거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수세미 같이 생겼잖아요. 수세미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이렇게 뒤에 보이고 하니까 걸쭉해요. 이게 사골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 이것도 찍어 먹어 여기? 아 아니요. 식감을 한번 이렇게 몸소 느껴봐요. 이거 소리 좋을 것 같아. 빵. 매운 맵기는 어때요? 매운 정도 딱 적당해. 한 그 정도? 밥을 말아 먹기도 해 여기다가. 밥말리에요? 근데 사실 라이브 방송은 너가 나보다 선배잖아. 뭐 연차로 따지면 그렇겠죠? 교육 한번 해봐 그럼. 일단 방송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시청자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네. 이게 그 불닭의 그런 매운맛이랑은 또 다른 느낌. 제가 매운 거 못 먹어요. 아 그래? 네. 이 매운맛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찌원이 제 가게라 해도 돼요. 아 그래? 네. 네 매출은 너한테 들어가? 그거는 아니긴 해요. 그럼 아니야. 그래요? 아 형 이거 먹어봐요. 경채 꿀이도 먹어야 돼? 꿀이 싫어야 돼. 꿀이 싫어! 마존 핵짬뽕도 있는데? 근데 짬뽕은 그냥 그래요. 그 정도로 맵진 않은데? 너 진짜 잘 못 먹는구나. 형이 잘 먹네요. 아니면 제가 땀이 많은 것 같아요. 야, 나도 매운 거 먹으면 땀 엄청 나는데? 어디에 많이 나요? 사타구니. 아. 아, 이게 얼얼한 게 있어, 여러분. 맞아, 맞아. 근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중독이 되죠? 어, 그죠, 그죠. 안 돼. 어? 여름, 한여름에 이렇게 밖에서. 네. 땀 질질 싸면서 땡볕에서 그게 이제 이열치열 알죠? 아니 몰라. 이번 영상 조회수 무조건 3만 이상 나옵니다. 하루? 일주일.
짜장 나오는 거 알죠? 응, 그럼 짜장에서도 마라 향이 좀 나. 오, 그죠. 맛있어? 엄청 맛있어. 추천해? 응. 왜? 짬뽕은 추천 안 하는데. 짬뽕은 제가 안 좋아해요. 아, 오늘 원래 빙수여야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제 탓 아니다, 인정? 아니, 노 인정. 네가 오늘 가자고 해놓고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어제 얘기한 건데. 빙수야 같이 찍을래? 너가 형, 찍을래까지는 형 빙수야 알아요? 이래가지고 네. 어? 그게 뭐야 이거. 아 요즘 개 핫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 그래? 같이 찍을래? 그래가지고 어? 좋아요 그래가지고 확인 고. 아! 오케이 맞지? 네 생각해보니까 맞지? 수긍할게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얘네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푸딩 얘야 나한테 주기로 했어요. 푸딩 주면서 형 바로 가요? 이래가지고 어딜? 이러니까 집에요.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야? 빙수야? 빙수야 가자며? 빙수야 못 가요 형. 이러고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또 다행인 게 빙수야가 공사 중이래요. 저는 푸딩을 갖기 위해 55km를 달려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라 짜장인데 마라 근데 이거 마라 그 특유의 그 향을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아 맞아요 맞아요. 아예 추측이 안 돼. 그죠 그죠. 뭐랑 비슷한 맛이 아니라 그냥 마라를 말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마라 맛. 예. 네. 평소에 짜장 좋아하세요? 아 나 짜장은 좋아하지 아주. 틀린 거 같은데? 아이씨. 응? 어 이거 이렇게. 우와 다. 이렇게 이렇게. 형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씨 다 튀네? 자 이제 면을 먹음으로써 마라 짜장이 무엇인지 네. 시청자분들께 당당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이거 어떤 분들이 좋아할 것 같냐면은 네. 짜장면에 무조건 고춧가루 타 먹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은 이거를 환장합니다. 진짜로? 환장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짜장면에 딱 고춧가루 그 맛이 좀 비슷해. 근데 이제 매운 쟁반 짜장이랑 사천 짜장이랑 좀 다른 느낌. 이거 딱 짜장에 마라 그 넣은 맛이네. 그죠? 마라가 가루야? 향신료. 가루야 아니면 즙이야?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마라가 뭔지도 몰라? 향신료. 그러니까 가루냐고. 안 나왔어? 가루. 가루야? 네. 확실해? 네. 마라 가루 챌린지 어때? 마라 가루 챌린지? 어, 숟가락으로 마라 가루 한 스푼 퍼먹어가지고 입에 싹 먹는 거. 너가 그걸 유행을 시작을 시켜. 그럼 형은 할 거예요? 어. 이거 함으로써 얻는 게 뭐지? 조회수 3만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약간 사천 짜파게티 좀 비슷해. 맛. 사천 느낌 좀 있어요. 마라 짜장면을 네. 면을 이런 넓적당면으로 해서 하면은 이상하려나? 괜찮다. 여기에 그리고 전보 마라탕을 해가지고 네. 챌린지를 가는 거야. 어 여기 전보 있긴 한데 크리에이터들 마라 말고 그 메뉴에 있잖아요. 유튜버 전용 써 있어요. 아 진짜? 네. 돈이 나댔네? 그 뭐 평생 무료라고. 아 그게 여기야? 그래서 나한테 하라 그랬구나. 여기 가게 홍보하려고. 겸사겸사. 혹시 지원이는 속내가 있었어. 제가 볼 때 오늘 빙수야 파토 낸 것도 그의 계획 중 일부였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따 집에 가면서 빙수야 한번 전화해 볼 거야. 진짜 아니에요. 진짜 공사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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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만약에 전화했는데 네. 빙수야 중이야? 아닌데요? 진짜 이러면 전화해 보세요. 개소름이다.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안녕하세요. 원이치와입니다. 김지원 씨와 함께 네.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봤다. 입문. 네. 그럼 좀 고수들은 어떻게 먹지? 고수들은 이제 요구하는 게 많죠. 뭘 넣어달라? 그죠 그죠. 뭐 해달라? 이런 거? 너는 뭘 넣어 그럼? 저는 푸주. 그 아까 이렇게 좀 말려 있는 두부 있죠. 아. 원래는 안 들어가고? 원래 들어가요. 근데 많이 이렇게 아. 푸시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 짜장면은 좀 추천하고 싶네. 오. 마라탕은 내가 함부로 추천은 못 하겠어.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이거는 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마라 짜장면은 내가 볼 때 호불호 안 갈려. 진짜요? 어. 사천 그러니까 매콤한 짜장면 좋아하면 이거 마라 짜장면은 거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말이야. 마라가 마라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조회수 2만 8천 이상 아니. 예상해봅니다. 5만 아니 7만 7만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왜 안 해? 그럼 내가 뭐가
촬영 안 꺼졌으면 좋겠다. 안 꺼졌네.